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9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매주 한 번씩 빼놓지 않고 지금껏 달려왔던 신과 함께 오늘 94번째 시간입니다. 야, 간당간당하게 이번에도 넘겼네. 네? 금요일 밤 아닙니까? 이 시간을 넘겼으면 우리의 전통, 매주 한 번씩 하는 전통을 어길 뻔했는데. 네. 간신히 슬라이딩 태클로. 아. 우리가 꼭 이게 저 매주 한 번씩 해야 되는 전통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아. 딱 마침 또 아주 적절한 그러니까. 이슈가 좀 있었고, 네. 그걸 오늘 또 한번 풀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솔직히 제가 섭외를 했잖아요. 네. 이 주제는. 근데 사실 제가 아침 방송에도 그런 톤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굉장히 관심 분야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희가 그 손정희 회장을 섭외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손 회장이 이 주제라면 나보다는 이분이 나가면 더 잘 이야기해 줄 것이다. 나는 나의 문제에 관한 한 객관적일 수 없다. 네. 그래서 이 손정희 회장이 그럴 거면 나오지 마시라. 네.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얘기했던 게 첫 번째도 김미경, 두 번째도 김미경, 세 번째도 그렇죠. 김미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손정희 앤드 비전 펀드를 요것만 기자 입사해서 이것만 파신 분 저희가 오늘 섭외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김유경 이코노미스트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정프로는 뭐 밑밥만 좀 깔면 거기서부터 시작까지 가면 어떡하니? 어떻게 하다 이 손정희 문제 이렇게 천착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손정희 회장의 문제 천착하기보다는요, 이게 굉장히 그 글로벌로 이제 벤처 캐피탈이 붐인데, 네. 상당히 거품을 많이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정희 회장이. 그리고 거품을 만들어냈지만 말 그대로 비전 펀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기획하고 그려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네. 이쪽으로 기사도 좀 쓰게 되고 좀 공부도 좀 하게 되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된 기사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냥 써봐야 뭐 어디 위워크가 좀 떨어졌다, 뭐 비전 펀드 흔들리나, 뭐 이 정도 기사. 표면적인 기사인 거죠. 그렇죠. 예. 입체적이지 않은. 입체적이지 않고 뭔가 본질을 꿰뚫지 못한 그런데 바로 우리 김유경 기자님께서 본질에 지금 코어에 접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본 이런 류의 기사 중에, 네. 제 눈에 가장 강력한, 예? 그걸 줘서 바로 모셔야 되겠다. 자, 일단 손정희 회장 하면 투자의 뭐 규제. 특히나 이제 그 새로 막 뜨는 어떤 뭐 유니콘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여튼 뭐 그런 그 신생 회사들을 잘, 특히나 이제 공유 경제 쪽으로 굉장히 그 아주 선관이 뛰어나고 뭐 해안이 있어서 뭐 그분이 투자하면 다 그냥 다 되는 것처럼 한 지난 몇 년을 그냥 보냈는데, 최근에 그렇지 않아 보이는 징조들이 여러 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죠. 그 손 회장이 실제로 이제 모빌리티하고 AI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손 회장이 이 분야에 투자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2016년까지는 네. 그 공호라든가 슈퍼셀이라든가 게임회사 게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 2016년도 이걸 다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알리바바 지분들도 매각을 해서 그걸로 만든 돈으로 비전 펀드에 좀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전환한 게 AI, 로봇, 모빌리티 쪽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럼 손 회장이 강점이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 산업, 그 하나의 기업을 키우기보다는, 네.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확 가져가는 방향으로 산업 전략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그 모빌리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공유차 업체들, 우버라든가 디디추진 같은 올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장을 한 뒤에 여기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전기차 업체들, 이 전기차 업체들,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오토노머스 기술을 가진 회사들, 배터리 회사들, 그다음에 컨텐츠 회사들, 이걸 싹 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산업 통, 이 산업을 통째로 자기가 가져갔는데, 이게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이 방향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비전 펀드를 갖고 대부분 다 모빌리티 쪽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비전 펀드 규모가 천억 달러입니까? 네, 천억 달러입니다. 120조 되겠네요, 지금. 네, 근데 뭐 이 방향 자체가 저는 맞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것과 손 회장이 보는 가치는 다를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그
투자에서 좀 오판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최근에 좀 우려가 생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뉴욕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금 비전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뉴욕크. 비전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게 위워크하고 우버 여전히 우버 하고 있죠. 네. 있고 그다음에 샌디스크 샌디스크란다 죄송합니다. 그 엔비디아 네. ARM 이거 네. 대표적이죠. ARM 네. 영국의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네. 인텔의 마스죠. ARM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위워크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래서 나왔지만은 네. 이게 원래 연초에 470억 달러였어요. 기업 가치가 평가받기를. 아니 근데 그 470억 달러에 대한 기업 가치는 누가 한 겁니까? 그 유니콘이라고 2017년도에 그때 처음 선정받으면서 월가에서 예. 자체적으로 이제 그 상장 주관사들이 측정한 결과가 470억 달러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지분 정산을 하고 했는데 지금 80억 달러로 조금 들었어요. 이게 80억 달러 가치로 이제 예. 지분 정리를 하니까. 네네. 80억 달러 6분의 1로 6분의 1 네. 쪼그라들었죠. 그럼 사실 이 기업은 만약에 상장되는 회사였다면은 네. 뭐 투자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을 거고 시장에 충격이 굉장히 컸겠죠. 비상장이니까 이제 상호펀드가 투자한 회사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좀 크지 않았던 거고요. 네. 자, 위워크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그런 이슈니까 일단 그럼 위워크부터 한번 그렇죠. 들어가 볼까요? 일단 위워크라는 회사는 공유 오피스죠? 네, 공유 오피스죠. 네. 근데 저는 이런 비슷한 사업은 많이 봤어요, 사실. 한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르호봇이라고 이거 마포에도 있고, 뭐 몇몇 업체들이 그 사무실 하나 크게 저 임대해 놓고 쪼개갖고. 우리 학생 때 독서실도 다 이거죠, 사실은. 독서실 한 마개 해가지고 애들한테 자리 하나씩 주고. 3만 원씩 갖고 와. 그러네, 사실 자기 공부방. 독서실 총무 놔두고 그 앞에 또 라면도 끓여주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러네. 이 독서실 사업 모델인데 거기서 또 많은 사랑이 꽃피었지. 그 독서실을 좀 세련되게 거기만 안 갔어도 대학은. 네. 그러니까 아주 좀 세련된 독서실 사업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 47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이게 저기 테슬라가 540억 달러 정도 기업 가치 받거든요. 테슬라에 맞먹는 수준인데 사실은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은 사실은 좀 황당하죠. 어찌 보면. 네. 그게 사실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대죠, 전대. 전대죠. 네. 전대차 사업, 전대 사업인데. 쪼개서 임대하는 거죠. 쪼개서 임대하는 네. 거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위워크는 당초에 컨셉트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컨셉트만 있고 신기술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종의 기술적 해자가 없다 보니까 사실 누구도 뛰어들 수 있고 경쟁자도 많이 늘어나고 이게 어찌 보면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회사였는데 그렇죠. 여기가 가치를 어떤 식으로 이 사업 원래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 안에 벤처기업들 여러 군데를 받아서 월세 대신 주식 받아서 튀운다? 네. 튀기거나 아니면 그 A하고 B 이 벤처기업들을 붙이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럼 붙여준다든가 일종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분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을 성장시켜서 거기서 원래 그랬었지. 예,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했었는데 그래야 스토리가 되지. 예, 그렇죠. 월세 착실히 받겠습니다. 그러면 리치지 그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위워크가 상장을 염두에 두다 보니 좀 스텝이 꼬인 것 같아요. 엑셀러레이터 일을 거의 못하고 2019년도 상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보니 일단 매출부터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분을 받고 이 회사를 엑셀러레이팅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월세를 계속 받아갔던 거죠. 일단 매출을 키워야 되니까. 아 근데요. 만약에 제가 의미 있는 스타트업을 해요. 내가 위워크 들어갔어요. 월세 대신 나 그거 뭐 지분을 달라 그러면 아이고 됐습니다. 그거 뭐가 나는 그거 자체가 발상이 아니 난 그 이해가 안 돼. 내가 지분이 이 앞으로 이걸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 월세 그거 얼마라고. 그래도 거기에 그리고 레몬 시장이라서 내 회사가 가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돈 대신 지분을 주겠다는 데 동의할 거고 내 회사가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그것도 투자 받아도 돈이 많아. 근데 위협 같은 경우도 이제 가치가 없는 회사에는 그냥 월세를 받고 말겠죠. 네. 근데 대신 지분을 받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이 시스템이 잘 워킹을 안 해서 잘 작동을 안 했어요. 그렇지. 위워크가 주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럼요. 공간 말고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부동산 사무실 플랫폼을 지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이게 전반적인 방향이 시장을 다 먹어서 내가 다 먹은 상 독점한 상태에서
단가를 조금씩 높여서 박리담회형 이제 비즈니스인데 플랫폼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건 다 먹을 수 없는 다 먹을 수가 없지. 계속 생겨나지. 르호봇 네. 어떡할 거야. 그렇죠. 옆에 있는 꼬마 빌딩에 있는 작은 공유 오피스도 사실은 뭐 경쟁 상대가 되는 뭐가 달라.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게다가 이게 박리담회로 처음에 적자를 보더라도 플랫폼을 확장할 때까지는 좀 적자를 좀 감수하고 가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뉴욕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인 사무실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60에서 70만 원 정도가 돼요. 네, 그렇죠. 비용이. 근데 소호 사무실 같은데 30, 4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가격 경쟁력도 없는 거예요, 뉴욕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적으로 성공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요. 큰 실패를 했어요. 그 옆에 더 싼 데 있어요. 스타벅스. 아, 그렇죠. 스타벅스 가서 그냥 쾌적하게 커피 한잔 시켜가지고 계속 일하고. 근데 저도 이제 470억 달러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매출액이 2018년도에 18억 달러 매출이 나왔거든요. 네. 18억 달러 매출에 네. 16억 달러 순손실이 났어요. 근데 매출이 18억 달러인데 순손실이 16억 달러 야. 났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18억 달러 매출에 영업이익률을 만약에 5%만 잡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 그렇죠. 20억 매출에 영업이익률 네. 5%만 잡아도 네. 연순 이익률이 순이익이 한 1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천억. 근데 천억 정도죠. 근데 이거를 이게 PER로 계산을 해보면 기업 가치를 10배로 산정을 해도 사실 1절에.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인 거예요. 10억 그렇죠. 달러. 근데 470억 달러하고는 차이가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산정돼 있는 80억 달러도 사실은 좀 갭이 꽤 커서 좀 고평가돼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공유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제 서울시 팟캐스트도 이제 하잖아요. 거기에 하다 보면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부서 저 부서가 다 나오는데 무슨 일 하냐 물어보면 한 10중 8군 다 공유 뭘 해요. 뭐 공유 주방을 우리는 이번에 한대요. 뭐 공유 또 무슨 자전거 공유 뭐 그러니까 무조건 다 공유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트렌드처럼 돼갖고 공유하면 뭔가 하여튼 있어 보이고 공유 도깨비. 도깨비 뭐야? 그것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하네요. 공유 도깨비는 뭐야? 자 이제 음악 틀어 몰라서 지금 엉뚱한 얘기 하는 거야? 알면서도 나를 괴롭히려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또 빠르셔서. 예.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막 유효 그 바람 타고 그냥 그 기업 가치가 막 뻥튀기가 막 좀 된 게 아닌가. 아 일방적으로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정희 회장이 100억 달러인가 뭐 더 넣는다며. 더 넣는데 예. 지금? 예. 예. 유상증 처음에 자기가 최대 주주되고 경영진 파견하고 그러던 뉴스 했잖아요. 아. 예. 네?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일단 95억 달러 더 넣는다고 하는데 네. 이게 재밌어요. 이게 95억 달러 중에서 50억 달러는 대출 받아서 넣겠다는 거고요. 네. 10억 달러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이제 조기 행사에서 10억 달러 조달하고 어디 신주 인수권? 이게 본인 소프트뱅크 갖고 있던 네. 10억 달러 원래 30억 달러 정도 있는데 네. 15억 달러 BW를 조기 행사에 하겠다는 거고. 아 위워크에 대한? 네, 위워크에 대한. 그럼 엄청 가치 없는데도 조기 행사하는 거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30억 달러 정도 기존 주주에 대한 지분을 매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 위워크에 대한 지분율이 소프트뱅크가 80% 정도로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소프트뱅크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거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뭐 앞으로 공유경제, 공유오피스가 자신들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갈 거라고 봐요. 게다가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자임하는 순간 손정희 회장의 투자 신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깨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담보로 맡긴 주식은 뭔지 나와있나요? 어떤 형태의 대출하려고 담보 맡겼던? 아, 거기에 대한 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와요? 네. 저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만약 이 투자가 실패하면 담보 부족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재밌는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살짝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뱅크든 뭐 비전펀드든 손정희 회장이든 갖고 있던 주식을 금융회사에 담보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지금 증자를 참여한단 말이에요. 아, 위워크 주식을 맡겼을 수도 있고. 위워크 주식은 안 받아주겠지. 위워크 주식 안 받아주겠죠. 위워크 주식 담보로 해서 위워크 주식 사면 누가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우버 지분을 갖고 담보로. 그럴 거 그랬다는 거 같죠. 있고. 그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뭐 의혹이죠. 어디까지나 여기도. 네. 야. 위워크는 그래서 지금 뭐 손정희 회장의 고집인지 아니면
뭔가 진짜 비전을 좀 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손정 회장은 계속 고를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손정 회장이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해야 돼요? 위워크에 투자할 때? 자금력이 이렇게 충분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하지 내가 좀 빌려줄 걸. 에헤이 형님. 근데 이건 유머야 뭐야. 근데 사실은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지분을 팔게 되면 손해이기 때문에 네. 팔 수가 없는 물려 들어가는 물린 거지. 거죠. 네. 물려서 물타는 것 같긴 한데. 네. 아 그래도 돈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아 근데 비전 펀드 2를 저 다 모았나요? 모으고 있나요? 모으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3년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원래 모으는 데만? 네, 2~3년 정도 잡고. 안 모아지는 모양이구나. 1,800억 달러 규모니까 네. 비전 펀드 1보다 한 2배 가까이 크니까요. 아니 빈살만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상당 부분 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 그 얘기가 오긴 했는데요. 현재까지 투자 확정된 거는 네. 그 소프트뱅크와 네. 임직원들이 모은 340억 달러 정도가 확정된 게 유일한 투자금이고요. 임직원. 뭐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각출을 또 받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돈이 없구나 진짜. 네, 그 자금 상황의 여력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비전 펀드를 모집을 할 때요, 네. 굉장히 좀 외국에서는 흔치 않은 방법이긴 한데 네. 40% 정도를 이제 우선주 A로 발행을 했어요. 그럼 네. 1,000억 달러 중에 400억 달러 정도를 연 7%의 이율로 그 발행을 했는데. 아, 잠깐만요. 우선주 A라는 건 우선주인데 네. 그건 이제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을 조금 보통주 배당을 할 경우에 네. 배당을 좀 더 해주는 게 우선주잖아요. 의결권은 네. 없고. 네. 근데 7%를 개런티 해주나 보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비전 펀드가 연간 이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28억 달러인데 네. 연간 28억 달러, 3조 이상을 그렇죠. 이자로만 줘야 돼요? 네. 이자로만 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 비전 펀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ARM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 나왔고 4천억 네. 원 4천억 원. 예.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난 걸로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익이 난 걸로. 예. 사실은 그 다른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적자 상태니까. 예. 근데 이걸로 투자자들에게 이유를 배당을 줄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실 요즘에 많이 저격을 하고 있어요. 손정일 회장을.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추산해 본 바 2017년도에 출범한 이후로 여태까지 번 돈이 총 65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28억 달러 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상환할 그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유를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빼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비전 펀드 1을 그래서 그 나스닥이든 상장을 할 계획, 직상장한다는 계획이 펀드를, 있는데 펀드 자체를 직상장할 계획인데 직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지분 이사기 없이 엑시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니 투자자들의 좀 불만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근데 직상장에서 저 기존 펀드 그 가입자들이 다 빼고 싶은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누가 바치러 들어오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동네는 또 하한가도 없는데. 그러니까 상장을 염두에 뒀다가 5월달에 처음 얘기가 나왔는데 얘기 쏙 들어갔어요. 오늘 분위기 왜 그래? 내가 볼 때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네, 손정희 회장은 그러면 이상한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주가 그렇죠. 확 빠져버리면 그렇죠. 그 너의 NAV가 이거였구나 정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일을 할까요? 네, 그래서 좀 무기한 좀 연장한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사우디 쪽 투자자들도 이렇게 불만이 많은 상태고. 그 위워크에 투자할 때 그 비전 펀드가 위워크에 투자할 때 굉장히 사우디 쪽에서 불만이 좀 있었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던 지분을 자기 계정에 있던 거를 비전 펀드에 넘긴 거죠. 네. 근데 여기 수익 안 나는 회사에 왜 투자를 하냐. 그래도 밸류에이션 굉장히 높게 470억 달러로 계산해서 넘겼으니까요. 470억 달러로 계산을 해서 그걸로 환산한 그 가치만큼만 이제 챙겨준 건데 사실은 좀 사우디 입장을 좀 얘기를 드리면 네. 사우디가 사실은 그 석유 재벌이긴 하지만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해외 투자에 적절로 나섰어요. 자기가 오일 머니가 언제까지 가겠냐는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도 꽤 투자를 많이 했어요. 중국 철강회사 이런 데 투자 많이 했는데 사실 중국 철강회사들이 구조조정하면서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우디도 굉장히 큰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믿을 수 있는 투자자가 어딨냐, 미래에 돈 될 만한 회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많이 찾아봤죠. 근데 PIF가 계속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처를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정희 회장과 연이 닿은 거죠. 근데 손 회장을 믿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사실 물리게 된 상황이 벌어졌으니 좀 상황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올 차례네. 중국 가서 실패하고 일본 가서 또 쓴맛 보고. 네, 빈살만이 6월달에 한국 왔던 것도 그런 그렇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이재용 그 부회장 만나고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자 일단 저희가 뉴욕 얘기 좀 해봤고요.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우버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네. 네, 광고 듣고. 자 일단 손정희 회장의 아직 뭐 평가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위워크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버는 그래도 위워크보다는 좀 낫죠? 네, 상황은 좀 나은데 여기도 네. 사실 그 IPO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과 같아서 네. 이게 상장 전에는 일종의 그 신인 가수 혹은 뭐 신인 스포츠사처럼 이제 각광받고 굉장히 그 꿈만 키워주는 기업이라고 치면 상장한 이후에는 진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앨범 판매량으로. 네, 앨범 판매량으로 보여줘야죠. 근데 우버도 사실은 올 2분기에만 매출 31억 7천만 달러인데 52억 달러 순손실이 났어요. 야, 여기 손실 규모가 더 크네. 그리고 사실 주가도 굉장히 작년만 해도 사실은 뭐 1000억 달러 이상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많았는데 네. 사실 뭐 뚜껑 열어보니까 지금 주당 30달러 정도 거래되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 얼마예요? 지금 470억 달러 정도. 반도 안 되네? 네, 반도 안 되죠. 원래 그 공모가 70, 그러니까 최초 상장할 때 공모가는 750억 달러, 시가총액이 750억 달러였는데 지금 많이 하락해서 470억 달러가 됐으니 한 3분의 2가량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우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우버도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장벽이 큰 회사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미 더 좋은 기술이 나와도 이미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으니 그 기업 가치는 인정을 받지만 사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기술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앱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자동차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서비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기업 가치, 그러니까 지금 위워크라든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성장통이 될지 앞으로 여기서 좀 주저앉을지 아니면 뭐 정체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좀 상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성장통이 될지 아니면 여기가 바닥이 돼서 다시 올라갈지는 사실 분기별로 발표되는 그들 회사의 실적의 추이를 쭉 우리 트레이스 해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전 분기에 얼마 적자 났다죠 우버가? 우버가 2분기에 예. 뭐 상상을 초월하는 52억 달러 순손실. 52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아, 분기 순손실이 52억 네. 달러예요? 6조 손해를 봤는데 그럼 이게 흑자 전환이 되려면 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적자 많이 보는 쿠팡이라고 그런 기업 하나 있는데 아, 쿠팡도 참 여기서 하는 거죠? 선생님 회장님. 야, 근데 진짜 이걸 딱 극적인 이게 독점 내지 과점 형태로 완전히 장악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쉬울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플랫폼 기업이라는 게 네. 독점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독점을 하고 독점 상태에서 가격을 조금씩 올려나가서 수익 벌충해야 되는 구조인데 네. 사실 리프트도 있고 우버 같은 경우에 네. 북미랑 뭐 유럽 같은데. 네. 우버 말고도 예, 리프트라는 회사도 있고 네네. 특히 그 어쨌든 이게 오프라인 비즈니스다 보니까 네. 미주하고 유럽밖에 사실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 확대가 한계에 온 거죠. 동남아도 그랩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랩도 있고 뭐 인도가 몰라도 있고 하니까 네. 시장 확대에 좀 한계에 붙였다고 봐야죠. 중국 가면 디디 출신이 있고 네. 게다가 이게 마케팅 비용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사실 타다 같은 경우도 타보시면 알겠지만 택시보다 가격이 살짝 비싼데 택시보다 사실 서비스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동차도 좋고 안에 보면은 이게 조향한 향기도 되게 좋은 뭐 방향제도 있고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비싼 서비스인데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손실을 감수하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데 근데 손실을 감수하다가 언제까지 손실 날지는 사실은 아직 그 좀 속단하기 좀 이르지만 네.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워크도 그렇고 우버도 지금 조 단위 손실이 지금 사업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비전펀드가 투자하고 나서도 계속 지금 손해가 네, 한 번만 난 게 아니라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원래 손실이 난다는 거는 그래서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손실이 나던 회사인데도 몇 년 전만 해도 저게 다 이제 뭘로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투자했던 건데 그 스토리에 뭔가 이제 균열이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게 된 그 균열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돈 벌 줄 알았어는 아니었을 거고
그 이제 신기술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새로운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는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을 전환시키는 기술을 통해서 돈을 다른 택시기사가 벌던 돈을 공유차 업체가 벌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이거를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 운송조합이라든가 시에 서울시에서도 많이 좀 고려를 하고 있고 그렇죠. 공유차 업체도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 다 진입장벽인 거죠. 이거를 뚫어내지 못하는 이상 사실은 시장을 다 먹, 택시 시장을 다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여기서 막히다 보니까 사실 그 그렇죠. 기업에 대한 이게 기대감이라든가 많이 좀 쪼그라든 상태죠. 뉴욕에 뭐 옐로캡은 아직도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런던의 블랙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래에는 자동차를 각자 소유하지 않고 그냥 부를 것이다. 필요 그 주변에 가까운 차 중에 내가 필요한 요런 사이즈 차 가까운 녀석 내 앞으로 와 이렇게 부를 거고 알아서 페이하고 또 어찌 보면 자율주행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동차가 이용된 때가 되면 그렇게 부르는 앱 이게 인터넷으로 치면 포털 같은 무조건 여기를 일단 들어가야 뭔가 해결이 되는 그런 거가 될 것이니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거냐가 최초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 우버를 보는 아주 긍정적인 시각이었죠. 예, 네. 최초엔 그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앱 누가 하나 만들어서 여기 거 이용하시면 저희가 처음에 5천 원 깎아드릴게요 하면 사람들 다 거기 가서 그냥 또 하지 않나? 그게 그래서 뭔가 고객을 모아놓는 그런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건가 싶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려면 흑자가 나든 아니면 더 대규모의 그 자본을 수혈을 받든 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갔더라도 왜냐하면 끊임없이 투자를 해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 때까지 버텨야 되고 버틴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생태계에서 그들 차를 소유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뭐 개월화해서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익이 폭발하는 건데 과연 그 지난한 과정 동안 캐시가 안 마를 거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익 창출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 투자를 계속 더 받아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상장이 독약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난 저는 그걸 인정하는 게 비상장 상태에서는 이게 약간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큰 투자들. 근데 이건 마켓 프라이스가 아주 냉정하게 쭉 해버리면 주가가 상장 때보다 한 3분의 1 토막이나 5분의 1 토막 나버리면 유상증자라는 게 이제 유상증자라는 게 거의 유일한 자금 조달 방법이잖아요. 부채가 아니면. 그러면 이게 몇 배수로 하는 거냐. 매자닌. 그럴 때 매자닌. 네? 그럴 때 매자닌. 네, 그러니까 매자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까지도 버텨가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 사실 상장이 독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상장을 하면은 투자자들에게 자기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그때 투자를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 떠박떠박 돈을 벌어줘야 되는 입장인데 네. 비상장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사실 어느 정도 이렇게 익스큐즈 받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벤처 캐피탈이든 더 이상 투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태까지 지금 우버가 상장 전까지 투자받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자받았는데 돈을 더 달라고 손을 벌릴 수도 없는 그래서 상장을 했다. 네. 그리고 사실 손정 회장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에게 자기가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도 있고 이거를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수 있고 여기서 공적인 퍼블릭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버와 위워크 상장이 좀 빨리 진행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위워크는 실패한 거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김 기자님 모셔서 네. 위워크와 이 우버의 기업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주로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거는 또 해당 분야의 애널리스트들 있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이 스타트업 세계에서 워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손정희 회장과 그가 운영하는 비전 펀드의 어떤 지금 상황이라든지 또 그게 음으로 양으로 우리 벤처 생태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비전 펀드는 뭐 어느 상태에 있다고 저희가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 일단 아까 이 프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서정진 회장이 주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고객과 투자자들하고 약속을 지키면 사업가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기꾼이 된다라고 맨날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손정 회장도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획을 가지고 이제 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비전 펀드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비전과 희망과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꿈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많이 좀 꺼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손 회장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원래 본인이 은퇴를 선언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계자로 그 니케시 아로라라고 이제 인도 분인데 그분을 이제 후계자로 지명까지 했었는데, 이제 뭔가 AI든 이제 공유경제든 뭔가 세상이 글로벌리 바뀌어나가는 걸 판단하시고 그분을 내쫓고 그냥 본인이 계속 CEO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기획한 대로 가고 계신데, 이제 그러면서 투자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의 인더스트리를 자기가 기획한 대로 가져가겠다. 그래서 재밌는 게 손정희 회장이 7월 달에 한국에 왔을 때 그때 이제 대기업 이제 회장들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강모 LG 회장,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을 불렀는데 최태원 회장 안 불렀어요. 그리고 카카오 김범수 의장 대신에 그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그리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이렇게 불렀는데, 좀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손 회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림대로 좀 뭔가를 만들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왜 불렀냐? 자율주행차에만 들어갈 반도체라든가 AP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토노머스에 관련된 시스템들, 그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LG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장과 관련된 부품, 배터리 등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완성차 제조사니까 뭐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AI와 그런 운영 관리,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이미피케이션에 기반을 둔 사용자 확대 및 콘텐츠 확보, 뭐 이 정도로 좀 보고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 거 다 맞춰서 그 초대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네. 사실 SK 쪽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왜 안 가셨냐, 최태원 회장님. 안 불렀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도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재 결과군요. 네. 네. 그 보면은 초청을 안 한 것 같아요. 손정 회장이.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SK가 좀 타다의 투자 회사고 카카오도 사실 모빌리티 분야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데리고 같이 함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군단을 이끌고 하나의 자율주행차라든가 혹은 이 모빌리티 전체를 저희가 끌어나갈 힘을 갖고 가겠다라는 게 손 회장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뭘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손 회장이 지금 사실은 모빌리티가 지금 전방위로 확산된 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실 만약에 내년에 차를 구입한다고 했을 때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나올 테니까 나는 차 구입을 미루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손 회장이 그리는 비전이 앞으로 몇 년 뒤에 찾아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좀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현실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 손 회장이 그리는 비전에 대해서 비판 여론도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 더 낫지 않나는 생각도 갑자기 좀 드는데, 왜냐면 이렇게 새로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하려면 일단 이 회사들도 다 동의를 해야 될 거고, 여기서 뭐 좀 하나 빠지면 굉장히 더 어그러지고 뭐 이러지 않을까. 근데 아까도 이게 천억 달러라는 비전 펀드의 그 규모가 어마어마히 큰데 사실 여기 손실이 발생하면은 뭐 눈동이 좀 불안할 텐데, 손 회장이 참 잘하면서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사업적 리버리지를 많이 좀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2비전 펀드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LG라든가 국내 대기업에 투자를 받고 단지 LP로만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GP로 있으면서 사업을 배분을 하는 거죠. LP, GP는 뭐예요? 그 GP는 운용사를 말하는 거고요. LP는 단지 FI,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를 한 사람들 LP라고 말하는데, 돈만 내는 사람과 유동성 공급자죠. 네.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사업에 끌어들임으로써 너의 우리 생태계에 들어와, 이 모빌리티 생태계에 들어와서 같이 뛰어. 너는 매출 여기서 발생시킬 수 있어. 우리 사업 이렇게 발전할 거야. 라고 해서 사업적 레버리지를 끌어올리는데, 여기서 어느 한 축이 붕괴된다거나 기대했던 대로 이 큰 비즈니스가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타격이 좀 여러 번 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도 사실은 거기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그림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무슨 액션 같은 거나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그 예를 들면 뭐 삼성에선 이런 걸, 또 현대차에선 뭐 이런 걸 해갖고 큰 그림으로 한번 가겠다. 아, 거기서 정확히 짚어지는 그 움직임 같은 거 아직 나타나고 있는 건 없습니다.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